생활 스포츠 지도사 필기 시험 합격을 위해 딱 하나 추천합니다. 스포츠 윤리 과목을 무조건 필수 선택해야 합니다. 필수로 선택해야 하는 이유는 본 영상을 중간에 멈추지 않고 끝까지 보시면 무릎을 치며 바로 이것이구나 하고 동의하게 될 것입니다. 스포츠 윤리는 총 20문제가 출제됩니다. 총 20문제에서 12문제는 쉬운 문제가 출제되고 8문제는 어려운 문제가 출제됩니다. 어려운 문제 8개 때문에 시험 볼 때 어려웠다고 생각되지만 쉬운 문제 12개를 항상 맞추기 때문에 점수는 매번 60점을 넘게 됩니다. 어려운 문제는 한 가지 번호로 동일하게 찍어줍니다. 점수가 70점을 넘고 80점도 넘게 될 것입니다. 쉬운 문제 12개를 항상 맞추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항상 나오는 문제 유형을 파악하고 정답을 맞추는 것입니다. 스포츠 윤리는 기출문제 범위에서 반복적으로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출문제 분석이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자주 출제되는 기출문제를 모두 퀴즐렛에 등록했습니다. 퀴즐렛은 무료 어플이고 모바일 암기카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퀴즐렛을 통해 모바일 암기카드를 제공합니다. 무료입니다. 퀴즐렛 실행 후에 낱말카드를 클릭합니다. 문제를 클릭하여 정답을 확인합니다. 맞춘 문제는 오른쪽, 틀린 문제는 왼쪽으로 넘겨줍니다. 설정 버튼 누르고 낱말카드 재시작 기능도 꼭 활용하세요. 퀴즐렛은 오답노트 기능, 별표한 카드만 다시 보기, 음성 읽어주기 등이 있고 자동 플레이 기능은 처음부터 끝까지 자동 재생입니다. 출퇴근 시 시간 날 때 다양한 학습 기능을 제공합니다. 퀴즐렛 처음 사용하는 분은 유튜브에서 퀴즐렛 사용법 검색해보세요. 본 영상에 특별한 꿀팁 정보가 많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끝까지 보셔야 내용이 완성되며 안 보면 후회할 꿀팁 정보도 중간에 계속 제공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정보는 끝까지 보셔야 모두 알 수 있어요. 생활 스포츠 지도사 시험 관련 영상을 계속 제작하고 있는데요. 매년 시험 문제를 반영하여 추가로 제작하고 있고 계속 추가 등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보디빌딩 생활 스포츠 지도사, 골프 생활 스포츠 지도사 이성몽입니다. 질문이나 다른 의견은 댓글 남겨주시고요. 본 영상에 달린 댓글에 모두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간에 멈추면 본 영상을 다시 찾기 어렵거든요. 일단 구독과 좋아요 누르면 다시 쉽게 찾을 수 있어요. 아시죠? 참조 자료를 외우기 쉽게 제 나름대로 다시 편집했습니다. 초보나 비전공자도 이해하기 쉽도록 재편집하였습니다. 암기를 위해 과장된 표현이 일부 있습니다. 지금부터 설명하는 내용은 크몽 전자책에 모두 포함되어 있는데요. 크몽 전자책 다운로드 링크는 영상 아래 더보기에 있어요. 아시죠? 자세히 설명하려면 영상이 길어져서 부득이 핵심만 요약했습니다. 반복해서 들으면 핵심 파악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반복해서 들으실 분은 지금 시간부터 반복해서 들으면 됩니다. 스포츠 윤리 기출 문제 완전 정복 시작합니다. 파트 1. 지금부터 문제는 스포츠와 윤리 분야 문제입니다. 정답 설명, 암기 방법은 크몽 전자책 52에서 64페이지에 있습니다. 해설 자료가 있는 전자책을 보면서 문제를 풀어야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도덕, 윤리 선을 구분하는 문제입니다. 도덕은 양심, 자율성입니다. 윤리는 실천입니다. 선은 좋은 매너입니다. 지금까지 출제된 문제 보겠습니다. 윤리 2018-1. 스포츠 윤리학의 이론적 토대가 되는 개념을 바르게 묶은 것은? 잠시 후 정답이 공개됩니다. 천천히 풀고 싶은 분은 일시정지나 퀴즐렛을 활용하세요. 정답은 2번 도덕, 윤리, 선입니다. 윤리 2015-1. 괄호 안에 들어갈 말을 순서대로 바르게 짝지어 놓은 것은? 정답은 2번 도덕, 윤리입니다. 윤리 2022-1. 도덕적 선의 의미를 내포한 것은? 정답은 4번 좋은 매너는 선, 맞습니다. 정답을 쉽게 맞출 수 있겠죠? 지금부터는 사실 판단, 가치 판단을 구분하는 문제입니다. 출제가 많이 되는 부분입니다. 사실 판단은 사실적인 것입니다. 가치 판단은 사실 아니고 가치적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출제된 문제 보겠습니다. 윤리 2018-4. 스포츠 윤리학의 주요 관심사인 가치 판단의 형태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답은 3번 가치 판단 아니고 사실 판단입니다. 윤리 2016-1. 가치 판단적 진술이 아닌 것은? 정답은 4번 가치 판단 아니고 사실 판단입니다. 윤리 2020-2. 가치 판단의 사례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답은 1번 가치 판단 아니고 사실 판단입니다. 윤리 2017-3. 모기의 기억 니은에 들어갈 용어는? 정답은 3번 사실 판단, 가치 판단입니다. 정답을 쉽게 맞출 수 있겠죠? 지금부터는 의무론적 윤리, 공리주의, 목적론적 윤리를 구분하는 문제입니다.
출제가 많이 되는 부분입니다. 의무론적 윤리는 마땅히 지켜야 할 윤리입니다. 예를 들어 야구에서 빈볼 지시를 수행 안 하는 것입니다. 공리주의와 목적론적 윤리는 결과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축구에서 파울을 해도 승리가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출제된 문제 보겠습니다. 윤리-2016-7 모기의 사례에서 투수가 선택한 윤리체계는 정답은 1번 의무론입니다. 윤리-2018-3 모기에서 A선수의 판단과 관련이 있는 가장 적절한 윤리 1호는 정답은 2번 의무론입니다. 윤리-2022-4 모기에서 설명하는 윤리 1호으로 적절한 것은 정답은 1번 공리주의입니다. 윤리-2017-1 모기에서 B선수의 판단 과정에 영향을 준 윤리 1호는 정답은 4번 공리주의입니다. 지금부터는 공자, 맹자, 노자에 대한 문제입니다. 출제가 많이 되는 부분입니다. 맹자는 수호지심과 측은지심을 이야기했습니다. 수호지심은 자기 잘못을 부끄러워하는 것입니다. 측은지심은 남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지금까지 출제된 문제 보겠습니다. 윤리-2020-14 모기에서 밑줄 친 A선수의 입장과 관련된 맹자의 사상으로 적절한 것은 정답은 1번 수호지심입니다. 윤리-2016-15 마라톤 경기 중 넘어진 경쟁자를 부축해주는 선수의 마음은 정답은 4번 측은지심입니다. 윤리-2023-13 모기의 기역니은과 관련된 맹자의 사상이 바르게 연결된 것은 정답은 2번 측은지심 수호지심입니다. 파트 2 지금부터 문제는 경쟁과 페어플레이 분야 문제입니다. 정답 설명 암기 방법은 크몽 전자책 65-71페이지에 있습니다. 해설 자료가 있는 전자책을 보면서 문제를 풀어야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아곤과 아레테 관련 문제입니다. 출제가 많이 되는 부분입니다. 아곤은 경쟁과 승리를 추구합니다. 아레테는 탁월성을 추구합니다. 지금까지 출제된 문제 보겠습니다. 윤리-2016-4 운동선수가 갖추어야 할 덕목으로서 탁월성 또는 덕으로 번역될 수 있는 용어는 잠시 후 정답이 공개됩니다. 천천히 풀고 싶은 분은 일시정지나 퀴즐렛을 활용하세요. 정답은 3번 아레테입니다. 윤리-2017-4 모기에서 괄호 안에 들어갈 용어는 정답은 4번 아레테입니다. 윤리-2021-4 모기에서 괄호 안에 들어갈 용어로 적절한 것은 정답은 4번 아레테입니다. 윤리-2020-3 모기의 기역 니은에 들어갈 용어로 바른 것은 정답은 3번 아곤 아레테입니다. 지금부터는 스포츠맨십과 페어플레이 관련 문제입니다. 출제가 많이 되는 부분입니다. 스포츠맨십은 가장 포괄적인 도덕 규범입니다. 페어플레이는 경기에 임하는 도덕적 태도입니다. 지금까지 출제된 문제 보겠습니다. 윤리-2016-3 스포츠의 가장 포괄적인 도덕 규범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정답은 2번 스포츠맨십입니다. 윤리-2022-17 모기의 내용과 관련 있는 용어는 정답은 3번 스포츠맨십입니다. 윤리-2021-3 모기에서 설명하는 스포츠 윤리 규범은 정답은 4번 페어플레이입니다. 윤리-2018-7 모기의 기역 니은에 알맞은 용어는 정답은 2번 스포츠맨십 페어플레이입니다. 파트 3 지금부터는 스포츠와 불평등, 폭력, 도핑 분야 문제입니다. 정답 설명, 암기 방법은 크몽 전자책 72-98페이지에 있습니다. 해설 자료가 있는 전자책을 보면서 문제를 풀어야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인종차별 관련 문제입니다. 출제가 많이 되는 부분입니다. 인종차별은 유색인종과 흑인 선수에 대한 차별입니다. 지금까지 출제된 문제 보겠습니다. 윤리-2022-18 모기의 대화에서 나타나는 스포츠 차별은 정답은 3번 인종차별입니다. 윤리-2020-20 모기의 괄호에 들어갈 용어로 적절한 것은 정답은 3번 인종차별입니다. 지금부터는 폭력 관련 문제입니다. 출제가 많이 되는 부분입니다. 합법적 폭력은 규칙에서 용인된 불가피한 폭력입니다. 성폭력, 선수폭력, 관중폭력도 계속 출제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출제된 문제 보겠습니다. 윤리-2023-10 모기의 괄호 안에 공통으로 들어갈 용어는 정답은 1번 합법적 폭력입니다. 윤리-2015-7 스포츠 성폭력 방지책으로 적당하지 않은 것은 정답은 2번 방지책으로 무관심 아닙니다. 윤리-2020-18
성폭력 예방 또는 대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답은 4번 여성, 남성 아니고 모두입니다. 윤리-2019-18 관중폭력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답은 3번 단둘이 있을 때 아닙니다. 지금부터는 도핑 관련 문제입니다. 출제가 많이 되는 부분입니다. 도핑은 약물이 주로 사용됩니다. 도핑 방지를 위해 교육, 검사 강화, 처벌 등이 사용됩니다. 지금까지 출제된 문제 보겠습니다. 윤리-2015-14 다음은 무엇에 대한 설명인가? 정답은 3번 도핑입니다. 윤리-2016-17 효과적인 도핑 금지 방안이 아닌 것은? 정답은 2번 도핑 금지 방안이 아닙니다. 윤리-2017-12 도핑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은 4번 도핑 방지 방안이 아닙니다. 윤리-2016-13 모기에 해당하는 도핑 금지 이유는? 정답은 1번 도핑 금지 이유가 아닙니다. 윤리-2019-3 세계 반도핑 규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도핑 금지 방법에 해당하지 않은 것은? 정답은 3번 도핑 금지 방법이 아닙니다. 파트 4 지금부터는 스포츠 윤리에서 꼭 알아야 하는 분야 문제입니다. 해설 자료가 있는 전자책을 보면서 문제를 풀어야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스포츠 정의 관련 문제입니다. 출제가 많이 되는 부분입니다. 평균적, 분배적, 절차적 정의 내용을 알아야 합니다. 평균적 정의는 양팀 동일한 조건, 규칙입니다. 분배적 정의는 기술 난이도, 성과 연봉입니다. 절차적 정의는 동전 던져서 코트 결정입니다. 지금까지 출제된 문제 보겠습니다. 윤리-2023-8 보기의 괄호 안에 들어갈 정의의 유형은? 정답은 4번 평균적 정의입니다. 윤리-2018-12 모기에서 설명하는 정의의 유형은? 정답은 4번 분배적 정의입니다. 윤리-2017-7 모기에서 설명하고 있는 정의의 유형은? 정답은 1번 절차적 정의입니다. 윤리-2020-13 모기의 기억 니은과 스포츠에서의 정의에 대한 개념이 바르게 묶인 것은? 정답은 2번 평균적 정의, 절차적 정의입니다. 지금부터는 스포츠 윤리센터 관련 문제입니다. 스포츠 윤리센터는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해 설립되었고 정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출제된 문제 보겠습니다. 윤리-2021-12 국민체육진흥법에 의거하여 체육의 공정성 확보와 체육인의 인권 보호를 위해 설립된 단체는? 정답은 1번 스포츠 윤리센터입니다. 윤리-2023-17 국민체육진흥법 스포츠윤리센터의 설립에 관한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은 2번 국무총리령 아니고 대통령령입니다. 지금부터는 심판 관련 문제입니다. 출제가 많이 되는 부분입니다. 심판은 공정성, 전문성이 필요하고 심판의 개인윤리와 사회윤리가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출제된 문제 보겠습니다. 윤리-2019-5 모기의 기억 니은에 해당하는 심판의 덕목으로 바르게 묶인 것은? 정답은 2번 공정성, 전문성입니다. 윤리-2018-10 모기의 기억 니은에 알맞은 용어는? 정답은 1번 개인윤리, 사회윤리입니다. 지금까지 스포츠윤리 기출문제 주요 부분을 풀어봤습니다. 스포츠윤리는 기출문제 범위에서 반복적으로 출제되고 있는데요. 지금 영상을 반복 시청하면서 핵심 키워드를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단순하여 몇 개만 외우면 고득점 할 수 있습니다. 전자책에 모든 핵심 정보가 있습니다. 영상 아래 더보기를 꼭 참고하세요. 퀴즐렛에 자주 출제되는 기출문제도 수록되어 있습니다. 스포츠윤리 과목에서 고득점하여 생활스포츠지도사 필기시험 평균 점수를 올려줄 것입니다. 간단한 질문이나 의견은 댓글 남겨주시고요. 댓글은 모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출문제에 대한 상세 질문이나 의견은 밴드 채팅창에 질문 주세요. 밴드 채팅창의 질문은 별도 게시글로 정리하겠습니다. 밴드 주소는 더보기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영상 아래 더보기도 참고하시고요. 추가 정보는 현재 영상 첫 번째 댓글과 다음 영상에서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클릭하면 다음 영상 제작되면 알림이 가는 것은 아시죠? 최신 정보를 또 한 번 제작할 수도 있는데요. 구독 누르고 계속 계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생활 스포츠 지도사 필기 시험을 준비하는 모든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생활 스포츠 지도사 시험 합격을 응원합니다. 파이팅!